그럼 인상 자체가 그냥 들어올 때 그냥 느낌 자체가 틀려요. 그거는. 봤을 때 딱 느낌이 와요. 그냥 환하고 그냥 빛이 나요. 네, 안녕하세요. 수련신궁 자우련입니다. 선생님 오늘 너무 떠시는 것 같아요, 지금. 네, 또 떨려요. 저는 항상 떨려요. 제가 오늘 준비한 질문은 네. 이 말려는, 네. 말려눈이 좋은 띠가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. 선생님 생각하셨을 때 좀 말려눈이 유독 좋은 띠나 나이가 있다면 어떤 띠가 있을지. 뭐 말려눈이 유독히 뭐 좋은 띠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 타고난 사주 팔자가 다 있는데 굳이 이제 뽑으라고 하면 닭띠, 쥐띠, 소띠, 개띠 이 정도? 뭐 뽑으라 하면은 그렇게 뽑는데 이렇게 왜 그렇게 뽑았냐 하면 이분들이 되게 보면은 초년에 조금 뭐 이제 집안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여러모로 조금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덜어 있어요. 네. 그렇다 보니 이제 자수성가 하시는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 많아요. 고생을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중년에까지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하시다 보면 진짜 뭐 남들 부럽지 않게 말년에는 진짜 더 탄탄하게 탄탄대로로 진짜 성공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띠라고 봅니다, 저는. 아, 말년에 좀 가장 좋은 띠가 있다면 한 띠만 좀 1등을 뽑자면 무슨 띠가 있을까요? 개띠요. 개띠? 네. 왜요? 제가 개띠라서 그래요. 아, 선생님 개띠라서? 네, 네, 네. 그럼 선생님은 초년 고생을 좀 많이 하셨던 거예요? 예, 네, 좀 많이 했어요. 초년 운이라고 하면 이제 고등학생 뭐 이쪽 성인이 되기 전까지라고 저는 보거든요. 네. 어린 나이, 그러니까 20대 초반 정도까지. 그때는 제가 필라테스를 안 했어요.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라온 가정이 조금 그랬었어요. 집안 환경 자체가. 그러면은 유독 말년이 좋은 띠를 이렇게 네 띠를 뽑으셨어요. 그러면은 말년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말년이 좋은 게 아니라 네, 네. 좀 말년이 좋으려면은 초년이나 중년에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 하는 것도 있을까요? 일단은 모든 사람들이 이 띠를 떠나서 신을 떠나서 노력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일단은 내 마음에 초심을 잃지 않고 무조건 열심히 해야 돼요. 자기 주어진 일을. 그러면은 선생님이 딱 어떤 사람이 점을 보러 왔다. 네. 그 사람이 와서 봤을 때 좀 말년이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는 적도 있으세요? 네, 있어요. 있어요? 인상 자체가 그냥 들어올 때 그냥 느낌 자체가 틀려요. 그분들은. 봤을 때 딱 느낌이 와요. 그냥 환하고 그냥 빛이 나요. 아, 말년은 좋은 것 직접 와야지, 대면을 해야지, 그건 딱. 아니죠. 전 전화로도 잘 알죠. 아, 전화로도 알지. 그렇죠. 전화로 들으면 우리 사람 알려주는 좋겠다고 알 수 있어요. 그렇죠. 우리 할머니, 할아버지가 다 알려주시니까 저는 가능하죠.